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에 있는 요적사 계곡을 찾아갑니다. 길을 찾아가는데 꼬불꼬불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계곡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계곡 입구에서부터 계곡이 끝나는 지점까지 차량이 주차장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던 곳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이 계곡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일단 접근 금지입니다. 계곡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왔다는 왜 그런가? 더 옛날에 엄청하고 인파가 몰렸던 곳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쳐다보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지금은 인파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계곡을 쭉 따라오면서 갑니다. 근데 사실 왔다가 온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폭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네요. 지금은 가뭄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가뭄이 있어서 폭포에 물이 졸졸졸입니다. 칼칼칼이 아니고 네, 폭포의 수심은 낮아 보입니다. 아, 그래도 이 가뭄에 물줄기는 있어요. 물줄기가 다릅니다. 사실 이 물줄기는 저 묘적사 옆가 묘적사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 계곡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폭포를 이룹니다. 지금 폭포수 안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사는 거 보면은 아마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때는 여기 엄청난 인파가 있었는데 이 폭포수 옆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옛날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해요. 맑습니다. 저 밑에 물고기가 보이죠? 안 보인다고요? 저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 여기 지금은 풀이 무성합니다만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 풀들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물속을 한번 쭉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 폭포수 저거 시원해요, 시원해. 네, 이렇게 요조사 계곡에 폭포를 만나봤습니다. 물줄기가 가느지만은 한때 번성했던 이 묘적사 계곡. 그 한때라는 그때는 언제였나?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묘적사의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옛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이 계곡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에는 여기에 피서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금지사항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찾질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방석을 깔고 돗자리를 깔고 물장구를 치고 가족과 친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곡 곳곳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 보세요. 사람들 붙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네, 여기 아까 보였던 폭포 그 앞쪽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고 했던 묘적사 계곡.
아, 그때는 토론 많이 있었네요. 아, 식당 들다가 보면 이렇게 많은 차들 있어요. 지금 보세요. 도로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것이 함께 여주사가 의미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곡에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이 계곡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폭포 위쪽에 있는 묘족사 입구까지 쭉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계곡에 있는 식당들 지금 어떻게 있나 한두 곳 보고 묘족사 계곡에 흔적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지입니다. 묘족사 계곡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길을 그리고 여전사 계곡 바로 옆입니다. 이제 수원가 한 100곳 정도 그곳에서 100곳 정도에서 나오는 수원지에서 계곡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지금은 가뭄이지만 그래도 물이 있어요. 요 위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사 안쪽으로 들어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사 계곡 예, 맨 위쪽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보고 중간에 내려오는 식당입니다. 이쪽은 식당과 바로 계곡이 또 바로 앞에 있어요. 식당을 이용하시면서 여기 계곡도 이용하실 수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죠. 아, 시원해 보여요. 이 식당 주인이 지금도 잘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더 내려오면은 한때 번성했던 식당들이 지금은 죽어 있어요. 영업 중단한 건지 폐업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아마 이쪽에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쪽에 한때는 엄청난 인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던 그 계곡인데 사람이 없고 식당도 문을 잠가놨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보시면은 밑에 계곡이 있고 그다음 그 계곡 위를 이렇게 나무들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또 식당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이 영업 중이지만은 제가 찾은 시간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자, 계곡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계곡을. 네. 여기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쭉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식당 안쪽에 지금 생상이 펴져 있고요. 언제든지 식사, 주문만 하시면 식사하실 수 있네요. 아, 계곡이 좋습니다. 어, 좋네요, 계곡. 자, 이렇게. 묘족사 계곡 한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이 계곡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계곡을 덮어버렸습니다. 묘족사 계곡 다시 수많은 인파가 찾길 기대하면서 왔다가 왔습니다.